제가 보면 뭐 슈퍼개미 이런 사람들하고 조금 주식 투자해본 일반 투자자하고 차이점이 별거 없어요. 종목도 다 비슷해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정한 원칙을 무슨 일이 벌어져도 꼭 지켜요. 일반 투자는 안 지켜요. 주식 투자는 항상 다 잘 못 팔아서 문제가 생겨요. 난 주식에서도 그래요. 개인 투자가 되게 좀 주식 투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 영혼이 들어있는 투자를 해야지 되는데 자꾸 주식을 하면서 상대평가를 하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슈퍼개미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지켜야 될 걸 못 지키고 그걸 넘어, 그 선을 넘어가고 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면서 금융자산이건 실물자산이건 물론 부동산도 그렇고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이제는. 근데 그 투자의 결과가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나는 어떤 이유로 뭘 위해서 투자를 한다. 이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걸로 팔자를 고쳐보겠다. 그럼 회사가 뭐고 다 때려 엎어야 돼. 그리고 그냥 진짜 죽기 살기는 이것만 해야 돼. 그래도 될까 말까요? 네. 근데 회사 적당히 다니면서 여기저기 기동량해서 슈퍼개미만큼 벌고 싶다. 그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동네 축구하면서 손흥민 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건 안 돼요. 근데 그렇지만 축구를 즐길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내 투자의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가 정해져야 돼요. 그걸 정하면 무리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 뭐 슈퍼개미 이런 사람들하고 조금 주식 투자해본 일반 투자자하고 차이점이 별거 없어요. 종목도 다 비슷해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정한 원칙을 무슨 일이 벌어져도 꼭 지켜요. 일반 투자는 안 지켜요. 시시때때로 변해. 장이 변하면 또 변해. 그러니까 제가 발견한 거는 그게 엄청난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원 없어도 그걸 해야 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역별 나온다. 그러면 판다. 정했으면 역별 나오면 진짜 팔아야 돼요. 그러면 3천에 팔 수 있었어. 근데 자꾸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칙은 정해놓고 상황이 바뀌면 자기가 바꿔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이제 뭐 슈퍼개미들을 옆에서 보면 칼처럼 지켜요. 결국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정보가 많으니까 뭐 종목도 그렇고 뭐 다 그 종목이 그 종목이지. 재작년 BBIG 갖고 다 돈 벌었는데 그렇잖아요. 누군 벌고 누군 물리고. 그 원칙을 안 지킨 거예요, 자기가. 경기침체를 왜 두려워해? 그럼 언제 싸게 살려고? 아니 누가 막 더럽같이 올라가는 주식을 끌어내겨서 당신한테만 싸게 사라고 준대? 그런 일은 없어. 경기침체 오고 다 도망가면 그게 찬스야. 제발 경기침체 와라. 기다려야 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잘못된 게 장기투자는 좋은 것, 단기투자는 나쁜 것 막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 장기투자에서 삼성전자같이 진짜 엄청난 졸부를 탄생시킨 종목도 있지만 망한 종목도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량주를 장기 투자하면 성공한다. 여기 함정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량주가 뭐냐. 그 다음에 장기 투자 그게 뭐 유치원 애들한테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훌륭한 사람 된다랑 뭐가 달라요. 그건 참 밑도 끝도 없는 얘기거든. 우량주를 장기 투자하면 돈을 번다. 이건 밑도 끝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난 아니라고 보는 거지. 주식 투자는 딱 아니다 싶을 때는 이익 챙기고 팔았다가 떨어졌을 때 사고 또 오르면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거지. 무슨 뭐 옵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정기 적금도 아니고 이게 무슨 10년짜리 국채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좀 대봐라.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와야지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처음부터 잘못된 게 뭐 저도 그랬지만 현역에 있을 때 할 말이 없잖아요. 주가 빠지니까 장기적으로 주식은 다 우상향하고 이런 개떡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않거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잘 파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항상 다 잘 못 팔아서 문제가 생겨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이 보통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전체 재산이 100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5 이하로 주식을 샀어요. 그럼 나머지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산 날부터 오르길 바래. 이거 얼마나 바보 같아요? 앞으로 살 게 더 많은데. 떨어져야지. 그죠? 네. 근데 그래요. 요즘이 그래요.